지금 3점포 내만 갈치 낚시를 나는데요.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바닥권에서 물고 있거든요. 바닥에서 천천히 올리다 보면은 예신이 한번 톡 하고 들어와요. 그때 그 지점에서 스테이 있으면은 본신이, 진해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는데 3점포는 위로 올립니다. 이게 그러니까 초리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펴지죠. 그때 탁 챙질한대요. 오, 와, 잘하셨네. 이쪽에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, 맞아, 보여줘야 돼. 낙대 조심하시고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났어요? 얘 버린 거예요? 아, 미끼 쓸 거예요. 낙지, 낙지대. 위에, 위에. 네. 오늘 쌍님이한테 낚시 배워서 잡았어요. 자. 오, 사이즈. 생일 첫 갈치래요. 따님이한테 배워서 잡았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왔습니다 지금. 그래, 좀 내려가. 올라오든지. 왔어! 이걸로 이 체위를 내립니다. 네, 지금 사이즈는 좋은데 생각보다 개체수가 작아요. 그래서 뭐 막 동시에 여기저기 입질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피딩 한번 온다는데 그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진해는 지금 거의 손 빠르신 분은 300마리 막 이렇게 잡으신다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사이즈 큰 대신에 마리 수는 그렇게 없습니다. 배 예약하려면은 대풍호, 네이버 밴드에 대풍호 검색하시면 돼요. 763. 예, 지금 요거 미끼 갈고 있는 거 763 이고요. 그 옆에 거는 그 이번에 지금 거의 테스트 버전인데 저승사자라고 내만깔치하고 화살초 오징어하고 이제 대상어로 만든 로드입니다. 근데 힘새가 예술입니다. 입질 파악도 좋고요. 탈구가 많이 들어옵니다. 왔어. 떨어졌어. 미끼요. 저는 저기 가락에서 구매해야 할 수 있거든요. 해조나 낚시벨리. 예. 네. 입질. 와, 따 시계 친다.
올라왔다. 어? 와. 와. 와, 뜨겁다. 우와. 드래곤이다, 드래곤. 꼬리 없는 드래곤이다. 사이즈, 어. 사이즈 괜찮죠? 확실히 사이즈가 좋아, 텐자가. 어때도 잠시만, 여자 손가락은 사진이 그냥 되고, 제가 진짜 손가락 없잖아요. 제 손가락 4개 되니까 조금 모질해요, 진짜. 손가락 4개 됐는데 조금 모질해요, 와. 오, 바람 또 불기 시작한다. 왔다. 우와! 와, 삼친가? 아, 아닌가? 갈치네, 왔다! 오, 오, 잠깐만요. 사이즈 좋죠? 3시 넘었어요. 텐자가 마리수도 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. 지금 딱 여기 나와요. 바로 같이 하는 분들 이제 보면은 다들 지금 텐자 쓰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사이즈가 좋아서 재밌어요. 처음에 초반에 쫙 하고 내려가잖아요. 그 버티는 힘이 재밌어요. 그 진해 내만 같이 하시는 분들도 기회 되면은 3000포권에 꼭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재밌습니다. 이게 루어는 최대한 그 어종에 맞는 루어를 쓰는데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대상어한테 이물감이 덜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오늘같이 제가 이렇게 텐자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조류가 안 흐른다, 장판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가벼운 거 7g 이런 거 내리세요. 7g 내리고 저는 오늘 30을 왜 30하고 25를 달았는데 고그람을 달았어요.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조류가 움직여서 날렸거든요.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엉키면은 낚시가 안 돼요. 그때 보통 갈치가 물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한번 얽혀버리면은 채비를, 상대편 채비를 날려 먹거나 딱 꼬입니다. 그래서 딱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로의 무게 중 제일 가벼운 걸 쓰시면 돼요. 아, 이래 말하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 같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 키빈하고 요거 꽃멸치, 꽃멸 학명으로 셋줄멸인가? 네. 제주도에서는 꽃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다 써가지고 바꾸니까 확실히 입질은 뜸합니다. 오늘 와보니까 느낀 점이 또 오고 싶다. 예. 네. 솔직히 가까운 진해에도 이제 좀 있으면 사이즈가 커지죠. 한 추석 기점으로. 이제 마리수 이제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데. 그러니까 내만 갈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3000포에도 한번 와서 해보세요. 재밌어요. 올해도 기장에서 늦게까지 좀 붙어야 될 텐데 작년에 기장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갔거든요. 요 위에 게 7g이고 밑에 게 25g이거든요. 간격이 이렇게 다르잖아요. 근데 같은 그램수라도 메이커마다 간격이 뒤에가 이만큼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면은 갈치가 여기서 치고 들어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오거나 옆에서 오거나 하는데 입질 와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푸킹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안 걸릴 경우가 많죠. 이게 길면은. 그래서 아마 그때 푸킹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. 그냥 속눈썹 치고 요거 한 조꼬 한번 써보십시오. 제가 일단 잡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잡히긴 잡힙니다.
메이커마다 테니어 제품이 많긴 많은데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도 뭐 야마시타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. 그래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람수를 모르겠다 가면 30g 하시면 됩니다. 25 적어도 남한테 밀리 이 흐르지는 않으니까요. 사이즈가 작다 그럼 30은 조금 만 너무 무겁고요. 테니아는 지금 한주 대표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레이가 최고입니다. 야마시타크도 괜찮아요. 다이바코도 괜찮고 한저코도 괜찮고 오군 오군은 잘 지키는데 네. 우와 뭔데 삼친가? 갈치다. 와 이거 잡아먹으려고 저 밑에 갈치 또 한 마리 간다.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갈치도 충분히 잡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낚시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방송,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이런 게 힘이 된다니까. 맨날 이 재미없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십시오.